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최영호의 경제 토크, 최영호 박사. 아, 이거 뭐 나날이 더 퍼집니다.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뭐 정부의 그런 능력을 넘어서 이제는 이 국민들이 하여튼 자발적으로 더욱더 참여해 주시는 부분들을 갖는데 현재로 벌어지는 것은 좀 장기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뭐 숫자들로 봐서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을 0.4%까지 내린 데가 있어요. 노무라. 예, 노무라, 뭐 노무라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은 언제 뭐, 계속적인 이, 뭐, 정책적인 이 순간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뭐냐면, 순간 증폭형 재난이라 그럽니다. 어느 순간에 확 퍼지는 거. 이럴 때는, 위험 회피가 우선이 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많이 아쉬운 그런 사건입니다. 하여튼 조금 더 자세히 우리 주식시장과 이런 주변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이 어쨌든 가장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여러 가지 부양책, 뭐 금리 낮춰주고 유동성 공급하고. 그리고 최근 뉴스를 보니까 중국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시켰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첫날 8% 떨어졌어요. 이제 뭐 춘절이 끝나고 개장을 하면서 팔렸는데 이 방법도 참 재밌어요. 문서로 내린 게 아니고 전화를 다 걸더라고요. 거기 증감이라 그러나요?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거기서 전화를 해서 8% 이제 무조건 떨어진다는 건 다 알았죠. 따라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투매가 나온다. 그래서 일단 공매도를 제한을 하는 가장 뭐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단 시작을 해서 그나마 그걸로 8%를 잡은 것 같아요. 8%를 잡고서 더 떨어질 뻔했죠.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증시가 굉장히 불안전해지고 특히 지금 뭐 위험자산 조정이라 그래서 매수기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대책은 다 써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안정입니다. 안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과거 이렇게 공매도 금지를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잡았던 사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2000년도 좀 우풍금고 사건 때 그때 사실 이제 무차입 공매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중지를 시키죠. 그러니까 공매도는 두 개입니다. 무차입 공매도가 있고 차입 공매도가 있는데 주식을 사서 하는 거고 주식을 사지 않, 뭐 빌리거나 사지 않고서 하는 게 무차입인데 2000년도 우풍금고 산 것 때문에 했고 이제 무차입은 뭐 전혀 안 됐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이제 전면적으로 공매도를 금지를 한번 시켰죠. 금융위기 때. 예, 금융위기 때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2009년도 되면서 비금융회사에 차입 공매도 이제 허용이 되는 그런 숫자였는데 물론 공매도가 시장의 효율성이라든가 유동성을 높이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만 대자본이 들어오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지면서 가는 부분들을 악순환을 자기의 기회로 삼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굉장히 지금 뭐 쓸 수 있는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좋은 카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매도라고 하는 게 순기능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말씀해 주셨던 그렇죠.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또 시장에 올라갈 때는 오히려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는 불쏘시개도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관의 입장에서는 증시가 항상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그 보통 기관 투자자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바랄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관 투자자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꾸준히 내는 걸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공매도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이 주식 주가에 버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는 사람들만 사는 방향으로만 계속
일단 의견을 줄 수밖에 없는데, 공매도라는 것은 이 회사의 어떤 이 실적이란 방향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객관적인 또 이 툴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효율적이고 또 내려올 때 또 굉장히 내려오는 걸 막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지금은 너무나 안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절실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 유동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지금은 조금 우리가 주식 시장에 지금 뭐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매수 기회냐 이런 또 분위기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화되게 가는 부분들이 경제나 모든 것에 좋기 때문에 저는 뭐 공매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공매도는 한시적으로 조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짚고 넘어가면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주식을 빌려서 팔든 그냥 팔든 주식을 파는 사람을 없애야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간다는 그런 논리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의 이제 폐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네. 그 부분은 오해도 있다. 뭐 이 공매도가 악용돼서, 그러니까 정보를 악용하고 그렇죠. 오용돼서 시장에 피해를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나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다는 것이죠. 말씀하셨던 고평가된 종목을 제어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증시가 상승할 때 공매도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또 상승을 그럼요. 부추기는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 순기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선 코로나19가 워낙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른 경제 영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또 그것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이 금융시장이니까 네. 금융시장의 이 패닉을 막기 위해서 그럼요. 지금 공매도는 어쨌든 닫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특히 이번에는 사건에 이제 뭐 이 주식시장으로 보면 국내 기업 실적과는 굉장히 무관한 외부적 변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공매도라는 것은 순기능 중에 하나가 회사에 대한 반대적인 의견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가격으로. 그래서 이 무관한 외부 충격이기 때문에 이 외부 충격을 또 우리가 어떤 이 뭐 기회로 삼아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고 공매도가 뭐 성행을 했다 그러면 진짜 투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서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 그 부분이 강조돼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 매수와 매도가 충분히 있을 때는 공매도가 그렇죠. 제대로 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매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었을 때 공매도를 그냥 허용하면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더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또 추격 매도하는 사람도 생길 거고 이제 그런 뭐, 불확실성을 그렇죠. 우려하는 것이죠. 그럼 뭐 진짜 패닉 상태고 진짜 무정부 상태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지금 이런 기회를 굉장히 뭐 활용하시고 싶은 사람들 분들께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조금 이제 지금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정부에서도 나서서 이 부분을 빨리 좀 검토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아직 우리 시장이 뭐 그렇게 극도의 패닉 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삼성전자가 버텨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신저가 종목 속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 종목 수가 최근 며칠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보면 증시 지수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도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지금 아까 이제 외부적인 변수라고 하셨지만 이 외부적 변수가 길어지면 기업 실적에도 엄청난 타격이 갈 수 있잖아요. 그거는 뭐 결과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려면은 경제에서는 뭐 대개 3에서 6개월 정도 소위 말하는 이제 이 타임렉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현재 방어를 해놓고 일단은 밑에 바닥을 다져놔야 그 다음에 거기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이것은 뭐 모두에게 좋은 쓴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의 핵심 포인트는 코로나19의 장기화 가능성인데 뭐 우리가 의료 관계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전문가로서. 결국은 지금 이거를 우리가 지금 뭐 이 과거 사례들을 지금 뭐 추측을 해서 나오는데 더블 5%라는 현상이 있었어요. 1989년도죠. 그때 이제 이 그 민주화 운동, 중국의 민주화 운동 했을 때 CPI가 5% 오르고 경제 성장률도 5% 빠집니다.
2003년도에도 11%에서 6%로 빠지는 부분들이 생겼는데 그때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중국 경제 흐름이요. 예, 경제 네. 흐름들이 그렇다면 한번 충격이 굉장히 크게 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장기화 가느냐 안 가느냐의 변수는 자, 한 번은 떨어집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요번에도 더블 5% 중국이 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1%당 우리나라에 영향 미치는 거는 0.6에서 0.8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마무시한 이제 영향이 우리한테 올 텐데 그거 했을 때 반등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떨어진 몫을 챙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장기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얼마나 시간을 땡기느냐. 이게 그러니까 장기화라는 거를 상수로 놓고 그 시간을 땡기는 부분들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구조조정일 뿐만 아니라 산업적 변화까지 지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더 어려운 점이 이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산업의 어떤 흐름이 나오는 변곡점까지 같이 걸려서 기존의 산업 구조를 바꾸는 노력까지 첨가돼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지금 왔고요. 일명 이제 한계 산업들이 이제 도태되면서 그 한계 산업들을 어떤 식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 신산업으로 연계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굉장히 고려돼야 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산업의 변화 중에 가장 크게 다가올 것은 금융이 지금 비대면으로 흘러가고 있듯이 의료도 간단한 진단 같은 것들 뭐 예를 들어 수술 같은 걸 비대면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간단한 수술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술도 비대면이 가능해요 지금 그렇죠 뭐 의료 로봇만 있으면 뭐 가능한 그런 상황이겠지만 1차적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확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만 있다면 원격 진료로도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보세요. 중국 경제만 우리가 몇 가지를 보자고요. 자, 영화. 여기가 14억 위안이 140만 위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영화관에 가서 보는 게. 그렇다면 뭐예요? 사람들 영화 보는 거는 계속적으로 뭐 그거는 꾸준한 지금 생활 패턴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인터넷으로 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지금 인터넷 사업이 하루에 6만에서 6천만에서 7천만 정도가 접속인데 지금 미니멈 1억 5천만이 지금 접속을 하고 있어요. 커지는 사업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반면에. 거기다가 지금 뭐 중국 예를 보면은 뭐 대박을 친 게 뭐냐 온라인 게임 게임뿐만 아니라 교육 학교를 안 가니까 공부는 해야 되고 이제 가외가 또 집단 집체 교육이 아니라 온라인 교육이 됐고 그리고 배달업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의외로 우리가 지금 이 굉장히 커진 부분이 뭐냐면 온라인 오피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재택근무 하는 거예요, 재택근무. 그래갖고 회의도 그걸로 하고 어떻게 의견을 내고 요새 보니까 뭐 다 팀원 회의가 스마트폰으로 하더라고요. 기록도 남기면서 하는 그런 앱들. 그리고 또 지금 올라오는 게 동영상, 생방송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새로운 산업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적 변화 눈여겨보셔야 우리가 향후에 뭐 주식 중에 투자를 하시든가 산업적 변화를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의 한 교수는 지금 이 상황이 지나면 보복적 소비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뭐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 외국 들어가는 것도 약간 제어할 가능성이 그렇죠. 보이고 반대로 또 우리가 다른 나라 가는데도 조금 약간 제한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도 좀 약간 꺼림직한 부분, 뭐 중국이라든지 지금 뭐 확진자가 늘고 있는 국가에 가기엔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여행 소비가 다 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사태가 꺼지고 나면 과연 보복적 소비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보복적 소비라는 게 일회성이에요. 뭐 아우 주변에만 있었더니 힘들어 해외여행 한번 가야지 그거거든요. 그다음에 아, 외식 못했는데 외식까지 놀이동산 가야지. 그다음에 아우 몇 달 돈 안 썼으니까 이번에 모아놓은 돈 있으니까 명품 사야지. 그 굉장히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제 산업적 구조가 바뀐다고 보면 비대면이라는 큰 이제 어떤 이 소위 말하는 큰 물결이 지금 오고 있고요.
지금 계속 지난 10년을 보면 2년에 한 번씩 지금 뭐 에볼라, 기카, 그다음에 뭐 소아마비 이것들이 계속 2년 주기로 지금 창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비대면이란 큰 대분류 밑에 어떤 식으로든지 인터커넥트되는 그러한 산업들 이런 것들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보복적 소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지만 한 분기 정도 뭐 우리가 예상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보복적 소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쪽일까요? 뭐 항공 이런 쪽일까요? 항공이죠. 뭐 여객 수입이 지금 70% 정도가 지금 줄었거든요.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지금 뭐 천억 위안 뭐 이런데 지금 사실 보복적 소비에 가장 큰 것은 외식업입니다. 외식업이 지금 중국이 한 3조 위안을 해야 되는데 1조 위안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외식업이. 네. 요즘은 갭이 지금 뭐 30% 줄었기 때문에 아유 그럼 고생했는데 나가서 밥 한 그릇 먹지 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 될 거고요. 그렇다고 맨날 나가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국제 항공인데 국제 항공도 지금 뭐 60% 정도 줄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데 다 이런 것들은 사실 지속적 소비가 아니라 단편적인 일시적인 소비이기 때문에 조금 높더라도 그렇게 뭐 큰 영향은 미치지 않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지나간 이 상처들이 얼마만큼 치유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볼 테니까 뭐 혹시 틀린 부분 있으면 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제가 듣기에는 일시적으로는 가장 크게 이제 영향을 받았던 뭐 소매유통이라든지 그죠. 엔터테인먼트, 항공 이런 쪽으로 보복적인 소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길게 보면 아까 언급해 주셨던 이 비대면을 기저로 하는 산업이 더 크게 오를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과 중기적인 대응을 충분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네.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제 뭐 대가가 되셨네 딱. 개떡처럼 말하는데 이렇게 철떡처럼 말씀해 주신. 아니 워낙 잘 말씀해 주셔서. 중국은요. 중국은 외상과 내상이 지금 같이 온 거예요. 네. 외상이라는 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지금 뭐 이 온몸이 멍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내상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안팎으로 지금 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받쳐서 올라갈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더블 5% 이것이 한번 오면은 굉장히 뭐 흔들릴 수가 있는데 뭐 이 중국 경제 붕괴론 지금 7번째입니다. 그래도 뭐 살아남는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 내수의 진작이 분명히 필요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관심이라고 보고요. 연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금리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올해는 환율입니다. 환율 잘 보셔야 이번에는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잠깐 언급해 주셨으니까 일곱 번째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서구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 경제는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줄 세워놓고 하지 마. 그러면 그렇죠. 정말로 안 하는 그 경제 상황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최 박사님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위기는 있지만 중국 경제가 소위 이제 뭐 극단론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국 경제 붕괴 이런 것들은 쉽지 않다. 아, 예, 뭐. 그리고 이제 내년도가 지금 목표였잖아요. 샤오깡. 그거를 네. 위해서 가는데 지금 뭐 5.5냐 5.6을 돌파를 해야 내년도 샤오깡이 간다 그러면 진짜 죽을 힘을 써서라도 시진핑은 그걸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지금 처한 정치적인 그런 뭐 이 탄압이 아니라 이제 반대들의 그런 어떤 거센 저항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경기 부양책 지금 뭐 이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사실 이제 세계 증시가 지난주에 한번 흔들릴 뻔했죠. 왜냐하면 미국의 뭐 FOMC 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동결은 갔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아 FOMC도 비둘기적으로 지금 간다는 메시지를 냈고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쓴다 그러니까 경기 증시 뭐 경기 전체 증시의 동향이 이제 안정적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결국 뭐 중국 경제 어떤 식으로든 부양책을 써서 그래도 버텨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렇습니다. 쪽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살펴본 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금융시장의 반응, 또 앞으로 금융시장에 어떤 대책을 쓰는 것이 좋을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공매도는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27일 날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리를 지금 내리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심정적으로라도 아, 정부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구나 정도의 시그널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한 25BP 내리면 과연 경제 얼마만큼의 부양 효과가 있을지는 좀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사스 때 두 번하고 메르스 때 한 번 했단 말이죠. 메르스 때는 이유가 굉장히 명명쾌했죠. 세계에서 사망자가 2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선제적으로 나간다 그랬는데 금리는 저는 뭐 내리는 것보다는 진짜 추경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추경을 빨리 해서 사실 이런 거는 야당이 치고 나와야 되는데 뭐 야당 지금 뭐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 하여튼 추경이 이번 추경은 진짜 뭐 이 타이밍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추경 문제가 빨리 얘기가 되고 빨리 빠른 진행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선거랑 이제 이게 앞뒤가 있으니까. 또 이 추경이 가면은 이제 이 자금이 살포가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이 자기의 당리 당략을 위한 그런 모습보다는 전체 국가의 경제를 생각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런 결단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저희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19와 관련된 금융시장의 대책.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이 보복적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최영호 박사와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